안녕하세요, 망고펜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애용하는 소장템 굿즈들을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굿즈들부터 새롭게 구매한 굿즈들 되게 다양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하려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예쁜 게 많이 보여서 제가 또 못 참고 많이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그리고 이번에는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보내주신 캐릭터 콜라보 굿즈 세트도 함께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택배는 바로 라네즈에서 온 택배인데요. 이거랑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그 잡티 크림인 레디안시 크림 기획 세트고요. 이 우유곽처럼 생긴 되게 귀여운 이 스킨은 크림 스킨 기획 세트래요. 그리고 얘는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브런치 브라더 파우치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제품은 라네즈 레디언시 크림 기획 세트인데요. 이거는 브런치 브라더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로 새롭게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약간 브런치 브라더 캐릭터가 조금 익숙하잖아요. 저희 문구 덕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저도 약간 패키지를 보자마자 좀 관심이 갔었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오렌지 토스트랑 이 오렌지 덕이 원래는 좀 진하거든요. 홍조랑 잡티가 좀 진한데 이게 지금 이 레디언시 크림을 만나가지고 홍조랑 잡티가 좀 연해진 그런 컨셉이라고 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기획 세트를 열어보면 짜자잔, 이 뒤에다가 뭐가 나오는데 우선 기획 세트 구성품은 이렇게 그 본품이랑 그리고 샘플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스티커 두 장이 이렇게 폼폼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퍽퍽 들어가는 폭신한 디자인이라서 이런 거는 좀 보조배터리나 뭐 노트북 이런 데 붙이면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네가 홍조랑 잡티가 좀 옅어진 버전으로 되게 귀엽게 색감도 진짜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 샘플도 진짜 귀엽지 않나요? 뭔가 이 캡슐 같은 이런 느낌 너무 귀엽고 그리고 본품도 되게 무게감 있고 좀 되게 고급진 디자인이에요. 구성품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이 이렇게 있는 파우치는 토스트랑 오렌지 덕 중에서 랜덤으로 증정이 되는데 저는 오렌지 덕 파우치를 받았어요. 이 파우치는 보시면 진짜 휴대하기 완전 좋은 사이즈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파우치로 나왔지만 저는 약간 지갑으로 써도 괜찮을 만큼 저 약간 이런 휴대용 지갑 좋아하거든요. 이런 가방, 백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렇게 대롱대롱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안에도 이렇게 메쉬 소재로 한 번 더 덧대져 있어서 여기는 뭐 동전을 넣고 여기다 돈을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립이나 아니면 이런 샘플 이렇게 넣어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진짜 사이즈가 딱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되게 푹신푹신하고 얘도 되게 튼튼해서 진짜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우치가 저는 유독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수분크림을 사면 브런치 브라더 귀여운 파우치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서 좀 이런 제품 설명에 다소 설명이 미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레디언시 크림이랑 이 크림 스킨 기획 세트를 지금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후기를 말해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미 써봤는데 저랑 언니가 아토피를 좀 타고난 체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악건성 피부예요. 근데도 이거 한 달 동안 쓰는 동안 진짜 하나도 땡김도 없고 트러블이 진짜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품 소개서 같은 데도 보면 피부 자극을 주는 7가지 성분을 빼고 EWG 그린 안심 처방을 받은 저자극 비타민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크림인 만큼 초미세 잡티 케어랑 미백 기능까지 있는데요. 저도 한 달 동안 사용해보니까 좀 피부톤이 좀 화사해진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제품이 약간 건조하거든요? 이 레디언시 크림은 그냥 수분크림 자체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 환절기 날씨에 진짜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저는 완전 데일리템으로 매일매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조배터리 위에다가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이게 좀 꼬질꼬질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리폼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좀 귀엽다. 귀엽죠? 이렇게 심플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면 되게 폭신폭신하고 귀여운 보조배터리가 돼요. 귀엽다. 이런 느낌으로 보조배터리도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동그라니까 완전 귀엽겠다.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꾸몄어요. 아 귀여워. 확실히 에폭시 스티커라서 좀 입체감 있고 폭신폭신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할 제품은 레디언시 크림이랑 이 크림이랑 같이 사용할 때 최고로 보습 조합을 할 수 있는 이 크림 스킨 기획 세트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 기획 세트 구성품은 이 본품이랑 샘플 두 개로 돼 있는데요. 되게 용량도 넉넉해서 크림 스킨 같은 거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넉넉하게 쟁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저랑 언니랑 둘 다 약간 건성에다가 좀 민감한 피부인데 이거는 보습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크림 스킨 자체가 성분이 좀 순한 마일드한 성분이라서 성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좀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라네즈 한정 올리브영 기획 세트를 소개해드려봤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으로 사보는 물품이거든요. 제가 연예인 굿즈 같은 거를 전혀 돈 주고 안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소장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짜잔! 바로 베게리님의 LP판, 일반판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표지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베게린 님의 커버 사진이랑 이렇게 LP판 이름이 적혀 있고요. 뒷면이 진짜 예뻐요. 짜잔. 이 베를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악보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ABCD 이렇게 곡명이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LP가 없어서 듣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좋아하는 노래가 엄청 많이 담겨 있고 이거를 열어보면 지금 이게 소장용이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막 여는데 포장을 여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책처럼 나오는데 열면은 와, 이 안에 내지가 진짜 예뻐요. 이거 다 가사가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에를 잡아당겨보면 이렇게 LP판이 나와요. 열어보면 와 미쳤죠? 약간 이런 투명 LP판에다가 중간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앨범명이 적혀있고 이거 미스터 글루미, 러브러브러브, 버니 0310 이렇게 네 가지 곡이 들어있는데 아 이거 너무 예뻐요. 뭔가 처음으로 이런 거를 구매해보는 거라서 정확하게 뭔가 전문적으로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반대쪽도 똑같은 LP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이드 CAT 나와요. 이렇게 노래 제목이랑 와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항상 CD만 사왔었는데 LP판은 느낌이 진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C랑 D는 보시면 이렇게 노래 제목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진짜 투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박이죠? 진짜 예뻐요. 완전 소장 가치가 진짜 엄청난 그런 앨범입니다. 이렇게 베게리님의 일반판 LP판을 소개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세워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뭐 여력이 된다면 턴테이블을 꼭 사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시 거의 포장을 해서 네 다시 보관을 해볼 예정이고 다음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해보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맛지. 맛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열어볼게요. 짜자잔. 이번에 맛지에서 이렇게 컬러 체인징 콜드컵 세트랑 이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키링 그리고 스티커는 덤인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이거 콜드컵은 사실 처음에 구매할 때 한 개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섯 개가 한 세트로 와요. 차가운 음료 전용 상품인데 이거를 그 음료를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오! 빨대도 와!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빨대 세정제를 따로 샀거든요. 이거 빨대가 되게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디자인은 총 5개고 컵도 이렇게 좀 다른 색감으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은 색깔로 쓰면 조금 밋밋하니까 아예 다르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조합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대까지 완전 따르게 끼우면 완전 귀엽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이렇게 차가운 물을 부어보면 각각 이렇게 색깔이 진짜 예쁘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는 진짜 조금만 쓰면 다시 닳고 그래서 좀 자주 바꿔주는 편인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이런 일러스트 감성으로 사봤습니다. 맛지 케이스는 진짜 웬만하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이거 한번 끼워볼게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진짜 에어팟 케이스는 반투명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키링까지. 이렇게 걸면 완전 세트.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번에는 좀 감성적이지만 약간 산뜻한 귀여운 느낌으로 에어팟 케이스도 다시 장만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컵까지. 이렇게 컵 들고 다니면 완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점점 소장품 소개보다는 좀 하울 영상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 쇼핑백을 한번 사봤어요. 요즘에 약간 리유저블에 약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좀 장 볼 때나 뭐 어디 쇼핑할 때나 아니면 뭐 보조 가방 같은 게 좀 필요해서 이런 거를 그냥 종이 가방 말고 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이건 이제 스튜디오 카오코아 스튜디오에서 구매를 한 브랜드 로고 쇼핑백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피가 커 보이는데 짜잔! 엄청 튼튼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 오! 안에도 약간 그 방수 잘 될 것 같은 그런 질감이고 밖에도 되게 튼튼하고 사이즈도 진짜 장 볼 때 들고 다니면 진짜 넉넉할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딱핀도 있어요. 항상 뭘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뭔가 쇼핑백이 없이 이렇게 비닐봉지라던가 종이 가방에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걸 애용해서 재활용을 할 물품이 많이 없게 절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뒷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튼 이런 심플한 느낌의 후카후카 스튜디오의 쇼핑백도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또 작은 택배 박스에 왔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오! 귀여워! 이 위글위글에서 구매한 굿즈들이에요. 아 진짜 귀엽다. 일단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네온 느낌의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뒤에 설명서가 나오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워터프루프도 되고 뭐 이런 화장품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파우치다 이런 설명이에요. 색감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한 면은 핑크색, 한 면은 노란색, 한 면은 파란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키링도 걸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죠. 열면 이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완전 네모처럼. 우와 좋다.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좀 립 같은 거 넣어 다닐 수 있고 립밤 여기 이렇게 뭐 화장품을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소재에다가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 위글위글 로고까지 완벽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파우치를 별로 쓸 일이 없어서 필통으로 쓰고 싶은 마음도 큰데 여기에 화이트 넣고 뭐 지우개 넣고 샤프심 넣고 필통으로 사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로고까지 너무 완벽해요. 이거는 위글위글의 약간 시그니처 느낌의 꽃무늬 스마일인데 약간 이런 푹푹한 이런 재질이 뽀송뽀송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 달아보면 짜잔! 진짜 잘 어울리죠? 뭔가 놀러 갈 때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관상용으로 딱 붙는다! 귀여워요. 완전 잘 어울려요. 이렇게 키링까지 걸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예요. 위글위글 스티커 평소 때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사봤어요. 이거는 그 약간 진짜 시그니처 느낌의 이 강아지랑 우와 이거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레터링 스티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는 완전 레트로한 느낌의 좀 색감도 되게 좀 진하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좀 데코 스티커 이거 리무버블이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것도 곰돌이인데 얘도 이렇게 각각 좀 되게 얘는 약간 하이틴 느낌으로 멜빵에다가 되게 귀여워요. 이런 데코 스티커가 있습니다. 3종? 3종을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위글위글에서 이게 뿐만 이게 끝이 아니라 완전 신상을 샀는데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담길 만큼 엄청 크거든요? 뭐야? 짜자잔! 이 위글위글 데스크 매트를 신상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때까지 데스크 매트를 되게 무지로 엄청 투명 색깔만 써봤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요? 이거 자까지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재단도 하고 칼질도 마음껏 하고 할 수 있는 데스크 매트인데 너무 귀여워서 사실 칼질하기가 조금 아깝지만 책상에 깔아놓으면 인테리어용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로고랑 이 스마일이랑 다 너무 예뻐요. 노란색이랑 깜장 색깔 조합도 너무 예쁘고 크기도 딱 데스크 매트로 적당한 느낌?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위글위글에서 산 옛날에 산 노트북 파우치인데 진짜 옛날에 샀는데 엄청 오랫동안 잘 썼거든요. 엄청 튼튼하고 좋아서 세트로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이것까지 귀여워. 완전 제 취향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애정하는 소장템 굿즈들과 새로 산 굿즈까지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뷰티 유튜브는 아니지만 이 뷰티 제품과 함께 콜라보한 굿즈들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완전 귀여운 패키지 가득한 이 라네즈 기획 세트들을 9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여러 개 좀 쟁여놓을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스킨케어 필요하시다면 올영으로 뛰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꼭 다꾸템 아니더라도 이런 소소한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굿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종종 찍어볼 테니까 오늘 영상처럼 앞으로도 재밌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